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부양책이 불러온 이슈 두 가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2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을 살펴보고요. 섹터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변동성이 감소한 가운데 부양책 기대감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는데요. 양호한 기업 실적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주가 상승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가 주간 기준으로 1% 상승했고요. S&P 500은 1.23%, 나스닥은 1.73%, 러셀 2000은 2.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부양책 기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논쟁과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을 하회하고 사망자는 하루에 5,000명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도 관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백신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안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18일 목요일에는 게임스탑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가 예정되고요. 19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소매 판매 등의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또한 59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1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산업 생산, 그리고 신규주택 허가 및 착공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월마트와 CVS 헬스, 쇼피파이, 디어앤컴퍼니, 바이두,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는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4.3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IT가 2.3% 상승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는 1.79%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 이어서 경기 소비재가 1.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한 달 기준으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11.3% 상승한 데 비해 소재는 1.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주요 ETF의 등락률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MH가 주간 기준으로 8.23% 상승했고요. 반면에 DBA는 0.12%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SMH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베네크 벡터스 세미컨덕터 ETF이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MH입니다. 25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에 베네크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8억 6천만 달러 수준이고 주요 투자 비중은 반도체로 전체의 75.87%가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25개의 업종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고요.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14.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6.86%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치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 홀딩이 5.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업체인 인텔이 5.14%, 유무선 통신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4.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P 500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돋보인 부분은 역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해서 전체 반도체 섹터의 상승률은 약 7%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은 주간 단위로 1.0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15%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2.22%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0.3%, 그리고 페이스북은 0.9% 각각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4.24%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빅6 주간 등락률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등락률 상위 5개 종목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승률 상위 5개 종목은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트위터 26.6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이고요. 다음으로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가 17.6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업체인 제브라 테크놀로지스가 17.35% 상승했고 의류업체인 헤이스브랜즈가 16.64%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15.8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11.41% 하락했고요. 양조 업체인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가 10.15%, 생활용품 업체인 뉴웰 브랜즈,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그리고 복합화학 업체인 FMC가 6.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하락률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자, 15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지표 발표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16일 화요일에는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바우먼 연준 이사와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11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7일 수요일에는 1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월 산업 생산 등이 발표되고요. 2월 주택가격 지수와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로젠그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1월 신규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에는 IHS 마켓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되고요. 1월 기존 주택 판매 현황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 74%인 370여 개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80%인 290여 개 기업은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78%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 예상한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 주에는 59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S&P 500 중에는 51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주요 기업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대통령의 날 휴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없는데요. 이날은 몇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네요.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를 비롯해서 리버티 글로벌 서비스 코퍼레이션, 매드페이스 홀딩스, 오터테일, 그리고 데노오스 등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약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16일 화요일에는 14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CVS 헬스, 조에티스, 이콜랩, 팰런티어 테크놀로지, 벌켄 머테리얼즈, 트랜스 유니언, IPG 포토닉스, 어드밴스 오토파츠, 오토네이션,
얀덱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링센트럴, AIG,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대본에너지, 컨티넨탈 리소시스, 보나도 리얼티, 레이지보이,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7일 수요일에는 1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쇼피파이,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에버소스 에너지, 가민, 로열티 파마, 윅스닷컴, 찰스 리버 레버로토리스 인터내셔널, 펜리 샤인, 나이소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바이두, 트윌리오, 시놉시스, 뉴트리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아이치이, 엘버말, 에너지 트랜스퍼, 페스틀리, 모자익, CF 인더스트리, 선파워, 하이아트 호텔즈, 허벌라이프, 메러선 오일, 스탬스닷컴, 필레이, 잭인더박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일 목요일에는 가장 많은 22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월마트, 서던컴퍼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뉴몬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베릭골드, 포멜푸즈, 벤타스, 버스트에너지, 웨스팅하우스 에어브레이크 테크놀로지, 파이버 인터내셔널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장마감 후에는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로쿠, 더 트레이드 데스크,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에머런, 얼라이언트 에너지,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호스트 호텔 앤 리조트, 드랍박스, 트립 어드바이저, 헤넌 엠스트롱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에는 20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디어 앤 컴퍼니, DTE 에너지, 매그나 인터내셔널, ITT, 반즈그룹, 그리고 스피릿 리얼티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